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 바다에 여름빛이 돌길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온 2월, 물속 수온이 올라가면 그것들은 깨어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남자들은 그것들을 만나기 위해 분주해지죠. 넓게 그물을 펼쳤습니다. 남은 건 기다림. 잘 보입니다. 혼자 땡기라. 선장의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 줄을 당깁니다. 자리 자리. 이번 자리 안을 집에 가야지. 보시. 그물 위로 번득이며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들. 제주의 물고기 자리돔입니다. 여기 자리돔이 이게 자리 한 마리 차로. 넓디 넓은 바다 다 두고 제주의 앞바다에서 살다가 제주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주는 물고기 자리돔. 이런 맛으로 하는 거야. 이 계절 제주 보목의 바다가 자리돔으로 인해 싱싱해집니다. 한라산의 남쪽, 서귀포시의 동쪽편에 그 포구 보목이 있습니다. 제주 중에서도 제일 따뜻한 동네.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계절이 시작될 무렵 이곳의 터줏대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배집에 가요. 작고 평범하지만 보목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된 물고기 자리돔입니다. 아,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해냐. 이 주방에 일러는 사람들은 다 해냐. 밤새버티는 그래야 담배값도 하고 술값도 하고 쌀값도 하고 할 건데, 이거는 우리 농사죠. 이걸로 여태껏 식구들이 다 먹고 살고, 응? 아이들 다 가르치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 농사가 참으로 싱싱합니다. 잘 먹구나. 다 자라면 어른 손바닥만해집니다. 일일이 세기도 번거로워 무게로 달아서 팔곤 하죠. 만만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렸던 물고기. 보목포구가 자리돔으로 풍요롭습니다. 새벽 4시. 여름에 이른 동이 트려도 한참은 남은 시간. 보목동 사내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많이 잡았시냐 이제? 네, 요즘 자리 안 나잖아요. 어? 자리 많이 안 나잖아요. 안 나잖아요. 그 뭐 좋아. 때려. 여기 지금 모여 계신 분들 다 어디 가신 분들이에요? 자리 잡으러 갈 거예요. 사람들. 모두 자리돔잡이 배를 탈 거랍니다. 보목포구에 있는 자리돔잡이 본선은 모두 6척. 배 한 척당 선원 8명이 몸을 싣습니다. 95 남성 호요. 예, 배 출항하려고 합니다. 남성 1호, 2호, 3호까지. 4월부터 7월까지 보목포구의 새벽은 늘 이렇게 열립니다. 자리돔잡이 본선이 앞장을 서면 본선에 줄을 묶은 보조선 2척이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또 한 척. 자리돔을 잡는 즉시 부드로 운반할 배가 함께 오죠. 어미 배와 그 배를 따르는 새끼들처럼 그렇게 네 척의 배가 한 조를 이루어 새벽 바다로 나아갑니다. 왜 이렇게 새벽에 나오세요? 일출 시간에 되면 자리돔이 나오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저 멀리 목적지가 보입니다. 물살이 약하고 암초가 많아 자리돔이 가장 많이 산다는 섬입니다. 여기 작업 현장이야, 여기. 직구섬. 직구섬, 직구섬. 사람이 살아요? 무인도. 야, 놓아봐라. 선장의 지시가 내려지면 배가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선을 이용해 미리 그물을 펼쳐두죠. 본선의 줄을 연결한 보조선 두 척이 그물의 양끝을 잡고 펼치는 것입니다. 아이고, 물 잘 갔네. 자리돔이 오기 전 그물을 재빨리 가라앉혀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넓게 퍼줘서 이 그물 위로 자리돔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자리돔은 바닥에 바위 틈 사이를 좋아합니다. 낮게 헤엄쳐 다니기 때문에 그물을 최대한 아래로 가라앉혀야 하죠. 그리고 자리돔이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그물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돔이 지나가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것.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선장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자리돔 같은 경우는 암반 있잖아요, 암반. 이 암초, 암초 그 옆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이 그 포인트 찾는 게 이 선장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선장이 자리돔을 기다리는 동안 선원들은 선장의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형들아! 마침내 명이 떨어지는 순간 양끝으로부터 잽싸게 그물을 끌어모읍니다. 자리돔이 그물을 벗어나기 전에 재빨리 그물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유유히 헤엄치던 물고기들이 그물에 갇혔습니다. 이들에겐 운수 나쁜 날이겠지만 자리 잡는 남자들에겐 행운의 순간이죠. 자리돔. 한 번의 그물에 한 광주리의 자리돔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양은 아닌가 봅니다. 딱 나오면은 바로 딱 포인트를 잡아야 마음이 상쾌해가지고 되는데 매일 잘 되면 좋겠지만은 안 될 날도 많고. 이해해야지. 자리돔이 이렇게 그 서기 전에 여타임에 잘 나왔다가 쭉 사들 깔면은 자리가 안 들어오는 건 방법이 없네요. 이 아침 지금 막 건져 올린 싱싱한 자리돔입니다. 자리 알바라 꽉 찼지. 갓 잡아 올린 자리돔에 된장 한 젓가락, 배에서 먹는 아침 식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식대로 한번 먹어봐요.
이렇게 해서 아 자리는 이렇게 통째로 먹어도 되는 생선이에요? 원래 통째로가 맛. 원래 이 통째로 먹 씹을 수만 있으면 이렇게 먹으면 맛이 한 맛이 더 나. 새벽부터 바다에 나왔습니다. 겨우 한술 뜨려는데 선장의 명이 떨어집니다. 뜨던 숟가락까지 던져둔 채 맡은 자리로 달려갑니다. 식사 중이신데도 바로 예배하셔야 되네요. 아, 이거부터 일부터 처리하고 어쨌든 밥이야 나.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지만 먹는 일은 언제나 생업보다 뒷전이기 마련이죠. 이 순간 선원들의 머릿속은 오직 그물에 들었을 자리돔 생각뿐일 터. 하지만 잡힌 양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딸린 식구들이 몇 명입니다. 저 선장 혼자의 자기 그 용돈도 벌어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선장이 그런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고생 많이 시켰는데 이렇게 수술을 받긴다고 뱃사람입니다. 딱 거기가 굳은 살이 되겠네. 굳은 살이지 굳은 살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는 더 심하신 분도 있어요? 더 심하지. 60, 한 70대 난 그 양반들은 바늘로 이랬지도 바늘이 영 쉬어진다고 바늘을. 네, 바늘 찌면 바늘 오그라져. 오그라졌잖아. 바늘 찌면 바늘 오그라진다고. 그때 이게 제일 먹거리 먹기가 좋았거든. 바다에 오면 돈이 나왔거든. 몇 살 때부터 그러면? 아니, 거의 15살.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바로 바다에 왔어. 왜요 아버지? 안 가요, 학교 안 버리니까. 남자의 나이는 71. 15살에 시작했다는 자리돔잡이를 56년째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100m 앞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날씨가 아까 조금 맑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장마가 왔으니까 제일 사고 날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배하고 부딪힐 때 그런 것 때문에 좀 천천히 가야지 뭐 조심해 가지고. 안개가 몰려오더니 기어이 비가 내립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몰려오는데도 포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다린 것은 자리돔 운반선. 바다에서 자리돔을 잡자마자 바로 포구로 실어오는 배들입니다. 제주도에선 흔하디 흔한 물고기라지만 6, 7월 보목 앞바다에서 잡힌 자리돔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일부러 포구까지 와서 자리돔을 사는 사람도 쉽게 볼 수가 있죠. 아, 자리는 다른 한국에도 다 나는데 여기 자리가 좀 연합니다. 물살이 약한 곳에서 자라 유난히 뼈가 연하다는 보목의 자리돔은 뼈째 먹는 물회를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라네요. 변덕심한 제주의 여름 날씨. 자리돔잡이 배들이 기어이 귀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한승미. 바닥 깔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집에서는 가깝하니까 바닥 깔고 보기 좋은 데로 나와요. 자리돔잡이 배에서 만났던 어부입니다. 안녕하세요. 15살에 배를 타기 시작한
경력 56년의 어부라고 했었죠. 요 나무에서도 이제 꽃냄새가 나고 이 나무 줄꽃 줄. 보목의 초여름은 귤꽃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이사와 평생을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 어부가 됐고 이 동네 처자와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었고 이 동네에서 손자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손자 돌보시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괜찮아. 자리돔은 터잡은 곳을 좀처럼 벗어나지 않고 대대손손 한 자리에서 산다죠. 이 어부 역시 이곳 보목동에 자리를 잡아 오래도록 살고 있습니다. 잘 쉬셨어요? 하자. 새벽마다 고기 잡으러 나가시면 어떤 기분으로 나가세요? 많이 잡아줄 걸로 기대해서 가지. 많이 잡아줬으면 기분 마음으로 나간다고. 56년 동안 늘 한 마음으로 바다에 나갔습니다. 대장어 밥이라 반찬도 없어. 대장어 밥 좀 먹을 거라. 고추하고 이것도 밥 남지. 자리도 먹을 거. 뭐라 이거. 이런 풋고추. 예. 56년 전에도 밥과 된장만 싸들고 배를 탔었죠. 바다도 그때의 바다고 자리돔도 한결같이 그때의 자리를 지키고 사는데 15살 소년 어부는 어느새 최고 경력의 늙은 어부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리돔을 잡아왔던 그 바다에 다시 그물을 펼쳤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지. 자리도 먹을 때만 기다리는 거. 심심하지 이런 때는. 자리나 잡았으면 소주나 먹는다. 자리나 잡았으면 가만히 앉아. 자리돔이 이 그물 위를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먼저 땡기라!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물을 당깁니다. 한 무리의 자리돔이 어부들의 생업의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제법 묵직하지만 예전에 잡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양이랍니다. 또다시 그물을 들이우고 또다시 기다립니다. 이러다가 안 됩니다. 포인트 바꿔야지 딴쪽으로. 결국 닻을 올렸습니다. 자리돔이 지나다닐 만한 새로운 자리를 찾아 이동합니다. 그리하여 도착한 새로운 장소. 암초 바로 옆입니다. 너울까지 높아진 바다. 갯바위 옆 작은 보트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저 배를 저 암초 가까이 붙여도 돼요? 위험하지 않아요? 자리 있다고. 아, 저쪽에 자리가 보인다고요? 자리 많이 있다고. 작년 이맘때 꽤 많은 자리돔을 잡았던 장소랍니다. 바위에 닿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며 그물을 펼칩니다.
올해 자리돔 조업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건만 한 번도 만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겪어본 적 없는 최대의 흉년이랍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이번에도 만선은 힘들 것 같네요. 있는 힘껏 당겼지만 빈 그물만 올라왔을 뿐입니다. 아버님은 어부 되고 나서 후회한 적 없어요? 후회는 뭘 거야, 아버님 다 들고. 어부 생활 좋지 뭐, 평생. 우리 마을에 배가 여섯 척이 조업을 하거든. 하루 움직거리네 한 50명 돼. 50명인데 우리 한병은 수는 경력이 많잖아. 경력이 60년이야, 60년. 응? 그 구물 손질하는 거나 또 로프줄 연결하는 거나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일본 말로 하면은 잊지마이. 1등이라는 거지. 보목에 살아 어부가 됐고 어부가 됐으니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 시절 포구 남자들의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아이 입항하는 거예요. 오늘 작업 끝. 오늘 조류가 네. 살이 때라가지고 그 딴 데 가봐야 안 돼요. 조금 때는 되는데 살이 때는. 사리가 되고 물살이 세어지는 시간. 자리돔잡이 배의 귀향 시간입니다. 네, 오늘 집에 들어가요. 새벽 3시에, 2시에 나와갖고 지금 이 시간 되면 원래는 안 들어가는데 지금 외살이라 가지고 물이 바닷물이 세가지고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은 대신 다른 날보다 퇴근이 이릅니다. 이 또한 좋은 일입니다. 조금 이른 퇴근을 했지만 집엔 아무도 없습니다. 아, 뭐 이렇게 해야겠다. 부부 둘이 사는 집이라는데 아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삼계 잡으러. 물 지러 가신 거예요? 한병헌 씨의 아내는 해녀입니다. 일흔이 넘었지만 여전히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반찬이 없어. 먹어야지. 바다에 가면은 점심 시간을 못 맞춰. 바다 때는. 10시에도 먹고 어떤 때는 1시 돼서도 먹고. 어머님하고 같이 점심 드셔본 적이 언제예요, 아버지? 점심 먹은 데 한 일주일 됐어, 같이 먹은 데. 점심 때를 넘긴 지 한참. 이제야 제대로 끼니를 잊습니다. 제주 보목동. 제직이 오름의 바로 앞바다. 이곳이 한병헌 씨의 아내 양정열 씨의 직장입니다. 머리 위에 부표만 띄워둔 채 보목의 안악들은 바다 속에서 일합니다. 논도 귀하고 밭도 귀했던 제주도. 내 것인 땅 한 평 없어도 맨몸으로 일할 수 있는 밭이 이 바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호미 한자로 들고 힘껏 바위 틈 사이를 긁으면 밭작물 못지않게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목바다에서 제철을 맞은 것은 성게. 최고의 값을 쳐주는 제주의 보물이죠. 몸을 묶어두지 않으면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는 곳. 해녀의 삶이란 이 거센 조류를 이겨내야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수확한 것들로 허리가 쉽니다. 보목 해녀 중에서도 성게 따는 솜씨가 가장 뛰어난 여자 한병헌 씨 아내 양정열 씨입니다. 그 나비동 이거 들렁서요. 그 나비동 이거. 하나 둘. 경력 58년의 해녀가 캔 성게 양이 엄청납니다. 해녀들의 물질이 끝나면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됩니다. 성게 속을 꺼내는 일입니다. 바다 방송이 그 살 속에는 잘 비켜. 저 성게 수확이다. 잘다 잘아. 여기가 하나하나 이렇게 까야 한다고 이거. 다리 없어. 잘도 힘들어 이거 하나하나 깔라. 성게 속을 단번에 숟가락으로 파냅니다.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까리면 기술이 필요하죠. 바다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때를 놓쳤나 봅니다. 우리 아들이 우다. 이게 한번 뒤쪽으로 이만 주자 등이가 난다. 나 성게 못 든게. 나 오늘 죽지 걸려라. 아, 물질은 언제 배우셨어요, 어머니? 꼬마이니, 애기 했냐? 애기 했냐 좀 했어. 성게를 잡아온 것은 해녀들. 하지만 삼삼오오 모여 성게를 까는 사람들은 해녀만이 아닙니다. 온 식구가 동원되는 일이죠. 진짜 잘한다. 저기는 언니, 동생, 네. 여기는 어머니, 아들, 네. 우리는 하루방, 매놀이. 하루방이 맞아? 아빠 해야지. 보목리에서 태어나가지고 보목리 시집 온 뒤 어디 태어나가? 우리 마을이 최고 좋은 뒤. 보목리가 최고로 따뜻하고 좋고 최고로. 살기 좋고 하는데 어디가 남편 좋고 하는데. 양정절 씨의 작업장에도 가족이 나와 있습니다. 부부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 역시 보목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목에서 살고 있다네요. 이 아이들은 병원에 한 번 다녀 왔다 와서 감기도 하고. 야, 이 죽은 나이는 딱 밤데미는 밤내미 삼이는 사람인지 돌인지 뭘 알아. 얼굴이 새카매 아이고. 새카방 바닥에서만 살았나 새카방. 아니 찾지 못해서. 야, 저건 나이는 돌림이 여기 하면 좋지 못해네. 개가 전부터 줄 알고 오줌을 싸서 갱신형. 어머니만이 아니고 그래도 모든 어머니들이 고생을 엄청 하세요. 자식들이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그게 뭐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할 분들. 자식들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견딘다고 여기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시간들이 모두 양정열이라는 여자의 삶을 완성시킨 중요한 순간들. 오늘 7kg 했네요. 이게 통이 500g입니다. 70살의 여자 양정열 씨는 그 지난 했던 시간들의 자부심을 느끼는 최고의 해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자 살림
사는 거야. 제주도 여자들은 다 영해야지. 그 아버지가 많이 도와줘. 보목마을에서 태어나 보목에서만 살았다는 양정렬 씨. 덕분에 생긴 재산이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물감이지 저 뭐 됐어? 평화를 하는 거. 서로의 속내 다 헤아리는 친구들이 바로 이웃에 있죠. 이제 고장 하나. 맞으세요. 저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나 먹어라. 맛있다 가져가라. 떡 김치네. 아 이거 이제 저. 평생을 한 마을에서만 살아온 사람들. 자리돔처럼 순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물질해야 하고 재료하게 돈 많이 벌어요. 돈 아무것도 없어도 벌어가지고 밭 3,000평 밭을 하고 집 짓고. 내가 밭도 없잖아요. 농사도 없잖아요. 단지 집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노력만 하면은 부자 돼요. 한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맞는 저녁이 풍요롭습니다. 보고, 요거 내 손지. 요건 큰 딸의 큰 아들. 요거. 또 요거. 순민이 덜에 찍은지 나 일본 가면 못 찍고 이건 순지 덜에 찍은 거. 이거 우리 큰딸. 이쁘지? 아, 이쁘시다. 우리 큰딸. 이거 이제 내일 오는 사이. 70년 동안의 삶. 가장 큰 보람은 자식들입니다. 아, 18살까지 찍을 거라 이게. 배 타기 전에. 아버지 어릴 때. 이거 나왔죠. 학기 다닐 때. 이거는 초등학교 졸업사진. 예. 14살에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계속 바다에만 몸담은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4살의 소년은 집안의 생계를 위해 어부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형 같이 배 타고 자리 거리도 세우고 고기 낚으러도 댕기고 육지도 저 오징어 잡으러도 가. 아버지 형. 교화하다 보니까 나가 만난 같이 생활을 하는데. 보목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와 보목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으로 시작한 가족은 6명이 되었고 지금은 10수명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큰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자식들이 이곳 보목 부모의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리 돈 많이 벌었지. 돈 자리 벌어서 돈 많이 여기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자들 물을 먹고 살려주는 고기지. 우리 생활에는 큰 화손이 주는 거야 고기가 자리도. 큰 효자국이야 자리돔 부분이는. 자리돔도 효자국, 자식들도 효자인 마을입니다. 어부의 고기잡이도 해녀의 물질도 끝난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어부 남편이 특별히 연한 자리돔들을 골라 손질을 합니다. 네. 자식들이 먹을 게로. 내가 이제 또 하나 해올 거 있어. 안녕하세요. 작은 아들입니다. 손자들과 큰아들도 와 있습니다. 이래서 안녕하세요 해요. 자 이래서 가지고 어떻게 안 작은 손자는 아예 이 집에서 낮 시간을 보내죠. 안녕하세요. 남들처럼 공부시켜 남들처럼 도시로 내보내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는 걸어서 한 10분이면 오는데
성도 한 10분 거리에 다 있고 하니까 가족들이. 잠깐 제주 시내에서 살기도 했던 아들은 오래지 않아 보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해야지. 할머니. 자식들을 섬 밖으로 내보냈더라면 노년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더없이 즐거운 시간들입니다. 이게 뭐 전부 번거야. 야, 돈 주고 못 사. 돈 주어도 손주도 사주냐? 손주는 못 사도 빌려. 돈 없고 못 살아도 이런 손자들 큰 거 보면 다 이렇게 행복해 사는 거지. 물회에 들어갈 자리돔은 아버지가 잡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무가 더 이렇게 거머게 거머지잖아. 마늘 넣고 자리 맛도 맛인데 장이 맛있어요. 장 소금 좀 넣고. 성게는 어머니가 잡아온 것입니다. 맛있겠다. 크고 잘난 고기들이 부자들의 밥상에 오를 때 작은 몸집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불렸던 자리다. 여전히 이 가족의 밥상을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다리물에 다리 부위 이거 성게 이거 추참 잡은 성게 다리 이제 뼈가 부드러워졌어. 응? 어제 외양근 내 다리도 완전 부드러워. 그 자리 얼마 잘못했나. 어린 시절 자식들을 키워줬던 그 물고기로 오늘 저녁도 풍요롭습니다. 다시 새벽이 왔습니다. 선생님 나오셨어요? 아이고! 몇 주 동안 자리돔 어획량이 영 부실했습니다. 오늘은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어진 대로 받아야지. 예, 오늘이 안 됐다 해가지고 실망해서도 안 되고. 예, 또 그 너무 또 잘 됐다 해가지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그러죠. 바다가 주는 만큼만 받는 것이 어부들의 삶. 오늘 그 바다가 고요하길 바랄 뿐입니다. 자리돔 작업은 물줄이 파악을 잘해. 첫째는 눈앞에 나타나는 섬. 그런데 자리돔잡이의 명당이라는 지규도가 아닙니다. 네, 여기가 무도입니다. 무도. 네, 지금 그 우도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리돔 잡으러 지금 가고 있어요. 늘 뒤에서 따라오던 보조선이 오늘은 본선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물이 다 들어온다니까. 오늘 펜치까지 다 넘게 생겼네. 알았어. 오늘 가도 당대 타야지. 선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자리돔을 잡을 위치가 가까워졌다는 것. 본선에 실려있던 보조선을 바다로 내립니다. 정확한 위치에 그물을 펼치고 제때 그물을 모아야 하는 보조선. 그만큼 보조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보조선 2호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묶었어, 묶었어. 자꾸 있어봐. 이러다 제때 그물을 치지 못하면 자리돔 때를 놓치게 됩니다.
내가 제일 초보자인데 다 10년, 20년 넘은 사람인데 나이가 제일 젊잖아요.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나 50. 나 70대야, 70대. 익숙한 포목을 떠나 멀리 우도까지 조업을 나온 상황. 바람은 거세고 물결은 높습니다. 이 바다에서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 자리던 때입니다. 오늘 한명화 아버님 안 보이시던데. 왜 바뀐 거예요? 그 양반은 그 주인이 해녀니까 성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저께 그 왔었잖아요. 성계도 가서 손질해 줘야 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물결이 더욱 높아집니다. 눈 안 보이네. 물이 흐르지. 어제 비가 와가지고 폭탄으로 만들어놨어. 수면을 또 누르면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다 보인다고. 날씨가 잔잔하고 파도가 잔잔하고 수심이 얕은데. 근데 오늘은 안 보이는 수심은 좀 깊은가 봐요. 설상가상. 보조선길이 이어진 줄까지 끊어집니다. 꼬여버렸네 이거. 어떻게 이것도 꼬이노? 에? 그럼 벤일 하신 지 한 몇 년 되셨어요? 2년. 1년 6개월. 근데 완전 한 20, 30년. 아유 또 당장 나요. 선장의 명예 떨어졌습니다. 지금 배 옆으로 자리돔이 지나가고 있을 터. 재빨리 금을 끝을 모아야 자리돔을 가둘 수 있습니다. 저희가 키울잖아요. 이번 자리 많이 들었어. 예감이 있어. 상당히 큰 소리 칠 때는 자리가 많이 들었어. 아무 구부를 찢어지거나. 여기 자리돔이 이게 자리 한 마리 차로. 공선 씨의 예감이 적중한 듯합니다. 그물 한쪽이 자리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리 자리! 나가 주려고. 이는 막이 자리 많이 올라오면 막 이 소리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래. 오라진 나름 새집에 오고 아야 그물째 들어올리지 못해 뜰 채로 퍼올립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양의 자리가 잡혔습니다. 여기 있으면 조금 심심하시겠어요, 좀. 외롭지, 외로워. 장가도 못 갔는데, 씨. 혼자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멋지신데 왜? 그런 거 말입니다. 얼굴이 다 이렇게 탔잖아요. 이 얼굴 보고 누가 장가 오겠어요? 지금 이제 내 멋다질 생각 아니고 그냥 아무나 오면 나는 살 거야. 더 젊은 시절엔 어부가 아닌 삶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갔었죠. 여기저기 타지방에서 돌아다니다가 고향에 오니까 요거 하네. 뱃일 하네. 돌아온 보목 남자는 결국 어부가 됐습니다. 거기 보이죠? 이? 고기 세 마리, 요거 항상 내 거. 집에 가서 반찬. 어머니 반찬. 혼자 땡기라! 이 카메라가 타니까 배가 깔아야지, 깔아야지. 한쪽으로 따지니 배가 깔아앉겠어. 예? 엄마 철치가 놀이까 줘! 이제 장애하지 좋아! 아유, 이래서 일어나고 땀나는 거 봐. 잠깐 못 간대.
또다시 그물이 묵직합니다. 고향을 지키고 사는 8명의 남자들과 그 가족들의 꿈을 실은 자리돔잡이 배. 만선의 기대로 남성호가 묵직해집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입니다. 성게잡이를 가려 했던 양정절 씨는 날씨 때문에 바다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부부에게 예정에 없던 휴일이 생겼습니다. 뼈대기 누울 거. 오늘 그럼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쉬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쉬고 어머님도 쉬고 난. 바닷일 하는 이들에겐 바람이나 불어야 휴일이 찾아옵니다. 우리 한 열흘만 해잠신가? 한 10일. 하도 잔잔한 땐 어떤 땐 20일가 같이 먹자 하면 다 따로따로. 아버지는 도시락상 나가고 난 집에서 밥 먹음 바다에 가고 밭에 가고. 고긴 아빠가 잡아온 건. 어머니 어디 가세요? 같이 머리 굽니까? 같이. 그래요? 같이. 같이 가야지. 모처럼 휴일인가 했더니 그렇지도 않나 봅니다. 긴 세월 바다에 나가 일을 하며 바다가 아닌 일터를 꿈꾸었습니다. 바다에 목숨을 맡게 하는 삶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돈을 벌어 마침내 땅 위에 밭을 마련했습니다. 그거 어디 말 그게 다 지금 와질려고? 아, 그러면 내 놔두게. 열심히 사는 것 말고는 아무런 기술도 미천도 없었던 어부와 해녀. 부부가 마련한 밭에 레드향 열매가 튼튼하게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이거 샀어. 바다에서 돈 많이 벌어. 이거 몇 평 정도 되시는 거예요? 아? 하우스가 몇 동이에요? 이게 평수 따지면. 이거 600평. 하우스 장만하실 때 기분 어떠셨어요? 아유 기분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기분이 너무. 일로는 기분이 너무 좋아. 밥도 잘 먹어지고 잠도 잘 자지고. 70평생 한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부부에게 보목의 바다가 준 고마운 선물입니다. 한병헌 씨가 다시 새벽에 일상을 시작합니다. 56년 바다에서 일한 덕분에 땅을 갖게 됐지만 자리돔의 계절이 오면 다시 새벽 바다로 나갑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부족했던 남자. 잘난 사람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갈 때도 한결같이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56년 동안
한자리를 맴돌며 그가 온 힘으로 지켜온 것. 그건 아마도 가족의 삶이었을 겁니다. 내가 벌어야 찾아서 살겠다는 그 기분이지. 그런 기분으로 가서 이제 작업한 거지. 내가 벌어와야 찾아서 살겠다는 거. 욕심 없이 너한테 그렇게 크게 도와달라는 것도 없고 내 능력과 그렇게 사람들 너한테 진심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남자. 그가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나의 재산이 바다 나의 재산이 재산. 바다에서 나의 재산을 잡아왔거든. 바다에서만 전부 종사해 보니까 바다를 떠나가지고 단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리돔이 있어 사람의 삶이 더욱 풍요로운 바다. 이것은 제주 보목의 바다입니다.